최근 4차 순환도로 개통으로 대구 99터널 통행량도 늘고 있는데요. 행정당국이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터널 부근에 불법 주차된 화물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속 차량이 도로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향해 카메라를 비춥니다. 병목 구간 곳곳에는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방지봉을 세웠고 CCTV도 설치했습니다. 최근 4차 순환도로 개통으로 99터널 통행량이 늘자 대구 북구청이 터널 입구에서 학정 삼거리까지 불법 주차 단속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단속은 전체 3km 구간 가운데 방지봉을 세운 일부 구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화물차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전체 구간에서 단속하면 또 다른 곳을 찾아 불법 주차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화물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그 외에는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또 이 구역을 순찰하면서 있다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에 등록된 화물 차량은 14,000여 대. 하지만 확보된 화물차 주차면은 공영과 사설 주차장을 합해도 2,400여 면으로 등록 차량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내년 말 태전동과 화원읍 두 곳에 1,032면 규모의 공영 차고지가 생기지만 화물차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역을 지금 머리를 해놨는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차고지 할 만한 땅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지금 1층으로 돼 있는 거를 뭐 건물을 지어서 2층으로 올린다든지 현재 의뢰를 해놨는 상태고 그 결과가 나오면 좀 장기적으로 실제로 단속 구간에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화물차 추돌 사고로 5명의 사상자까지 발생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화물차 불법 주차에 대한 장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한윤호입니다.